달아줄게요. 아, 좋아요. 많이 먹어요. 나 미식가 아닌데. 마지막 연애 언제예요? 나 반년에서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 나랑 비슷하네, 엄청. 옛날처럼 이렇게 막 이쁘고 사겨. 근데 성격이 별로면 그냥 저냥 참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이쁜데 뭔가 성격이 안 맞고 이러면 더 마음이 맞아. 맞아. 하지. 맞아. 진짜 너무 느끼는 거는 가치관이 맞아야 돼. 맞아. 응. 연애 어려워. 맞아. 어 진짜 공감. 공감대가 있어? 첫인상 때는 워낙 정신이 없어서 누가 이렇게 마음에 들고 이랬는지 몰랐다고 했잖아. 오늘 지내보니까 심경의 변화가 있다고 했나? 궁금해요? 말이 났어. 응, 궁금해. 너 오늘 같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나 있고 누구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날이 때문에 약간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서 다들 감사하다 약간 이 생각했어요. 너한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 봐주는 척하면서 너한테 온 걸 수도 있지. 마루 씨도 아까 날 챙겼거든. 맞아.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 그럴 수 있어. 어, 도착했다. 왔어. 가서 은주민채가 같은 방 아니야? 네. 하필 또 맛있는 거 사왔어. 뭐 엄청 많네. 어, 땡큐 땡큐. 근데 레이트를 편의점에서 한 거 아니지? 그건 아니죠. 농담이고. 이거 두고두고 먹으면 되겠다. 기분 안 좋아. 혹시 방에 갔어요? 응, 갔어요. 아, 아, 나도 잠깐 가야 돼. 먹어, 왜 말 걸었어? 은지씨 온도 완전 달라졌죠? 어때서 좀 마음에 든 사람 생겼어요? You know that I can help myself. 마음에 든다? Help myself. I tried, but I don't do too well. And I know I dis- 아 근데 민채 밥을 안 먹어서 밥을 챙겨줄 겸 가야 되겠다. 이때 또 민채 씨를 챙긴다고? 응,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저 튜닝 좀 가려고요. 아, 빨리 와. 나도 안 가려고 이제. 꼭 언제 씨 저 사이에 두고 저렇게. 나도 혼자 먹으려다가 네 생각나서 온 거야. 빨리 와. 민채 씨 생각나서 온 거래. 빨리 가. 나도 나 5분만 있다가. 알았어. 다시. 나 먼저 먹어 그럼? 에, 드세요, 드세요. 우회다. 마루 씨가 관심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궁금했어요. 무슨 데이트를 하고 왔는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로 가요? 뒤쪽에도 좀 괜찮은 데 있거든요. 우리 펜션 뒤에 이런 길이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쵸. 와, 우리 그거네, 하드코어. 어, 그러면은 저 좀 업어주세요. 저는 약간 업어준다고 할 줄 알았는데 손잡고 싶어서 이런 일부러 이런 코스 만든 거 아니지? 어, 예리했지만 제가 그렇게 아니야 그럴 줄 알았으면은 아니야, 정확히 전략가인 것 같은데 진짜 발 담그고 하면 되겠다. 네. 아, 너무 시원하다. 그쵸. 그거 묻고 싶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솔직히 예전에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새는 솔직히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되게 고마운 사람이고 나도 마음 열 수 있겠구나. 자꾸 따뜻하게 다가와 주니까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럼 동갑은 어때요?
공감은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사실 우리 숙소에 동갑이 한 명 있어가지고 많이 생각해봤어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가치관은 그냥 내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어깨를 기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숫자랑 뭔 상관인지?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선현 씨는 복잡하지. 이제 좀 어떤 생각 들어요?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확신이 들어야 아니면은 좀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내가 먼저 말할게요. 나 혼란스러워. 아, 여기서 왜 또 굳이 저 말을 했을까? 조금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영 씨의 마음을 알아보고 제가 제 마음을 확신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하게 느낌이 종범 씨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어, 되게 예민한 기진 씨가 보기보다 되게 캐치하네. 솔직히 말해줘야 돼. 혼란스러워요? 마음에 정말 좀 제일로 갔던 사람을 선택할 것 같긴 해요. 좀,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똑똑. 넷. 어, 뭐야? 오빠 여기 있었어요? 오, 들어가도 돼요? 어, 와도 돼. 망치 올라갈 수 있나? 어, 오빠 한번 망치 불러봐. 망치야, 여기 올라와. 어? 뭐야? 와. 뭐야, 갈 수 있네. 바로. 아, 망치야. 오빠, 우리 나갔다 올까요? 심심했죠? 어. 나갔다 오자. 그쵸? 어. 지금 날씨가 딱 좋아가지고. 오, 그래, 한번 이런 그래. 메이크오버. 오! 멋있다. 그래, 태가 좋아. 형님. 어우, 깜짝아. 형님. 어우, 깜짝아. 어, 뭐야? 형, 이제 뭐 가세요? 나 이제 나갈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가라고 지금. 하... 대화 좀 했어? 네. 뭐 어때? 그냥 혼란스러워요. 왜? 뭐 어떤 게 혼란스러워? 그냥 혼란스럽다기보다는 100% 확신이 안 들어서. 어떤 류의 대화를 했어? 그냥 진짜. 근데 일단은 제가 선영 씨랑 얘기해봤을 때 선영 씨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갔는데 쉽지가 않고 그리고 선영의 마음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건 진짜 종범 씨한테는 너무 희소식이야. 맞아, 맞아. 근데 사실 선영 씨는 제가 볼 때는 저보다는 형이 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아, 진짜 나는 그렇게 전혀 몰랐어. 왜냐면 솔직하게 나도 어제는 너도 알다시피 이제 나는 진짜 접점이 거의 없었어. 내가 느끼기에는 네. 계속 너랑 같이 있었어. 어제부터 계속 같이 있고 그때부터 이제 나는 거의 진짜 교류가 없었지. 그냥 다 까놓고 말하면은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선영이를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혼란스러운 두 명을 오늘 만나보고 싶은데 한 명은 만나봤고 방금 두 명이었어 너? 혼란스러운 사람이요? 오. 수빈 나 너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입꼬리 올라가는 거 참아야 돼요, 종범 씨. 제가 처음에 아예 마음이 없었는데 수빈 씨랑 데이트를 하고 나서 조금 조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꼈어요. 아, 진짜로? 네. 오마이갓. 수빈 씨의 마음도 아예 모르겠어서 제 확신이랑 그 사람 마음이랑 확인하기 위해서 만나보려고 해요.